지금 이번 12구 참사와 관련된 지금 경찰의 특수본의 수사도 지금 뭐 500명이 넘는 수사관들이 지금 매달려 있지만 제대로 된 지금 아직 기소조차도 아직 없고 더더군다나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정말로 제대로 된그 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지금 아직 뭐 계획도 아직 제대로 없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전 정부 그다음에 오로지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을 둘러싼 이제 슬슬 이제 뭐 이제 아예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 뭐 이제 소환 얘기까지 벌써 이제 뭐 흘러기고 나오고 하던데요. 아, 참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이 그 관저에서 여당 의원들 모아놓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정치적 행위 자체가 하나의 다그 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당무에 관여 안 한다고 했고, 네. 이준석 대표가 무슨 말했는지, 이준 대표랑 얼떤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거짓말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윤핵관만 따로 불러서 장시간, 그것도 부부동반으로, 뭐 김건희가 그렇게 요청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쪽이 배우자가 안 오면 본인이 끼어들 틈이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지도부 불러서 기자한테 비공개로.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했겠죠. 지금 국정 지지율이 최악인데 그런 민생경제기나 이태원 참사 같은 이야기를 해서 민심을 얻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당과 문재인은 어떻게 짓밟아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윤핵관이 당을 장악할 것이냐라는 노골적인 당무 관여와 지시를 했다고 봅니다. 그 네. 자리에서 이상민 절대 사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강경해졌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상민 경질하는 여론이 꽤돼 있었거든요. 네.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차. 윤석열이 윤핵관 부부 불러서 4명 핵심 그다음에 당수 불러서 단둘이 했겠죠. 또뭐 초선들한테 전화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초선들은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면서 아유 알겠습니다 또 이랬겠죠. 그러면서 초강경해진 거예요. 국정조사는 받지만 아무것도 나머지 안 받겠다. 국정조사 받는 것도 저는 이것도 당연한데요. 국정조사 방해하러 받는 겁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하면 어쨌든 정부 여당의 책임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노골적으로 다 드러날 테니까 그걸 그렇죠. 최대한 방해하고 비호하려고 받는 거죠. 어차피 실익이 이제 있으니까 받는 그럼요. 겁니다. 여야가 같이 들어가면 분명히 또 예. 여당 쪽에서 그에 걸맞게 또 시간 배분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하다 보면 시간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정말 국민들이 퇴진을 요구할 정도로 윤석열 정권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제발 경제 민생 챙겨라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 같은 거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 물어라는 것이고 그렇죠. 다시는 이렇게 안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야 간의 협치의 선봉 좀 모범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야당 대표부터 만났어야죠. 절대로 안 만나요. 여야 원내대표도 안 만나줘요. 같이라도 안 만나줘요. 그리고 하는 짓이 당무 깊숙이 개입하고 사실상 지시 내려서 이상민 경질 불가. 그건 앞으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야당 대표는 수사 중이니까 안 만나요. 그건 정치 검찰한테 빨리 수사해서 잡아 넣으라는 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서훈 국정원장한테 지금 영장 청구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네. 한편은 서훈을 구속시켜서 서훈의 위에는 누구죠? 문재인을 치겠다는 대통령이죠. 예, 것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다음에 얘기하겠죠. 한편으로는 이재명을 쳐가지고 완전히 지금 범야권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비판 세력에 우리 촛불행동의 촛불 시민 빼놓고는 큰 축이 제일 야당과 문재인 정부 네. 지지자들이잖아. 이두 문재인과 이재명이라는 두 거목을 짓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전국을 운영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지지율 올라가겠다라는 엄청난 착각과 오만함에 빠져 있는 거죠. 정말 그건 착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 저희들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 네. 또는 뭐 대통령 집무실의 전현직 인사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잖아요. 그거 외에는 관심도 없고,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의지도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 이번 화물연대 지금 파업 관련된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화물연대 파업 지금 며칠째입니까? 벌써 그리고 그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이그 노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이미 6개월 전에 그 안전운임제 관련해 가지고 그때 한번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또그 사회적 손실 또는 뭐 국민들의 그런 고통을 다 참아가면서 그렇죠. 그때도 정부가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결국은 또
이게 또 노동자 결국은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잖아요. 예. 아니 정말로 이게 결국 한다는 얘기가 오늘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뭐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뭐 업무 개시 명령 내린다고 뭐 처벌만 또 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참 너무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대책인 면이 또 드러난 거죠. 예. 그 이른바 노정 합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윤석열 네. 정부 취임 초기에 한물연대가 파업을 했고 그렇죠. 사실 그때 윤석열, 이상민 등의 기조는 뭐냐면 공권이 또 해서 짓밟으려고 그랬어요.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때 뭐 특공대 투입 검토한 거랑 필요했었는데 그렇죠. 당시에 둘 다 공권력 투입을 못했느냐 정권 초기니까 부담도 있었겠지만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버린 거예요. 왜 한물연대 파업을 가만히 보니까 와 저분들이 16시간, 17시간 일한다는데 작게 받으면 2, 300, 많이 받으면 3, 400이라는데 그래봐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고. 그래도 경유값도 올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교육값도 올라가고 심지어는 적자도 적자. 있다고 그러고.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그동안 사고가 너무 많이 났는데 과적, 과속, 과로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예전보다는 덜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다행이잖아요. 고속도로 우리 다니다 보면 정말 화물트럭만 보면 무섭잖아요. 네. 탱크로리 차들이라든지 그냥 부딪히면 큰 사고 나니까 막 피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속도 줄이고. 근데 확 줄었거든요. 체감했을 때. 그러니까 저분들 주장이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 보통 옛날에 노동자들 파업 불법으로 몰아서 독재정권에 네. 그다음에 막 국민경제 국가경제가 망한다 뭐 네. 그 우리 이해관계인들이 망해간다 하면서 공권력 투입하고 짓밟는 게 그런 정권이 많았잖아요. 네. 윤석열이 좋아하는 전두환이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특히 이제 뭐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 치면서 노동존중도 상당히 이야기되고 또 이해관계에 참여하게 부딪힐 때는 어떤 폭력적 탄압보다는 대화 타협을 하자는 문화가 상당히 성숙되니까 못한 거예요 함부로. 그렇죠. 특히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관심을 택배기사님들 과로사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못했어요. 대우조선 비정규직도 특공대까지 투발라 했는데 일 장악되지 않은 경찰이 반대했고 먼저. 아 그땐 그렇죠. 예, 경찰들이 장악되기 전이니까 반대했고 네. 두 번째 역시 저분들이 무슨 뭐 커다란 불법도 아닌데 새 창사를 만들어서 스스로 몸을 가두고 있는 분들인데 뭔 공권력 투입이냐 하면서 투입 못했던 건데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났잖아요. 6, 7개월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안전운임제라는 게 굉장히 그 하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같은 제도이니까 생활임금 같은 제도이니까 필요하다는 게 사실 합의가 되어 있어요. 국민들 대부분 지지를 해요. 그러면 일몰 정도는 없애줘야죠.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더 논의를 하더라도 일문은 없애줘야지. 그걸 또 3년 이분들이 그럼 만약에 이번에 일문만 없앤다 했으면 파업 명분이 없어요. 네. 근데 일몰 또 3년 연장하겠대요. 3년만 연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3년에 또 이 고통을 주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네. 저만 해도 아니 장난하는 거냐 도대체. 그럼요. 매번 왜 우리는 체제 마치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1년, 2년, 3년 동안 하고 계속 간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걸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탈권이라고 할 수 네. 있나요? 그걸 딱 쥐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너네 내가 3년 해줄게 내지는 그걸 잘 말 잘 들어 그런 식으로 계속 또 이용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지만은 일본 총선 때 여당이 또 다수당이 된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네. 지금 국민의힘당은 반노동인데 없앨 거다 아예. 그러니까 절망적인 심정으로 다음에 왜 컨테이너하고 시멘트만 안전운임을 하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화물 덤프 운전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확대해라 이건 너무 당연한 요구고 정부에서 6개월 동안 논의를 했으면 파업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옛날에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해갖고 특검이 있었던 것처럼 네. 기재정부 때 공안검찰들이 정치검찰들이 저는 파업을 유도했다고 봐요. 어. 그래가지고 또 국민경제 어렵다고 뻥을 치고 과장을 하고 어.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다음에 공권력 투입으로 짓밟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안정부 최근에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는데 막 수갑을 뒤로 막 팔을 깎고 수갑을 채우는 일도 있었고요. 네. 이런 일이 지금 맞아요. 늘어났어요. 아. 예전에는 상상도 아니 노조원이 항의하면 그냥 타협에서 돌려보내거나 항의서만 받고 돌려보내면 되죠. 면담을 주선해 주거나 면담 주선 어려우면 어떻게 수갑을 채웁니까? 팔을 꺾고 이런 일이 지금 빌미제하고 막 국가보안부로 막 수사를 곳곳에서 시작했어요. 황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업무개시명령 내려서 만약에 업무개시명령을 안 한다 그러면 공권력 투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니,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중앙일보와 그 인터뷰에서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 전 문재인 정부 상대로 막 얘기하면서 겁이 없는 정권이라고 얘기했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겁 없는 정권이라고. 5년짜리 정권이 겁이 없어, 겁이 없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정말 겁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같아요, 윤석열 정권과 윤핵관 세력들 보면요, 뭐 이상민들 포함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겁을 판단하는 뇌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끼리 이제 겁내라 그러는데 겁내가 없어요. 본인들은 겁대가리 우리 아니 생활 세계에서는 겁대가리 말도 하는데 본인도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시고 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이 XX 이 저 XX 분들은 전혀 정말 겁이 없어요. 마치 무한 그 연구 직권이라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네. 그 화물연대 파업 오늘도 뭐 정부가 이제 뭐 다시 협상에 나선다 어쩐다 얘기 나오고 협상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화래요. 대화. 아니 왜 말장난합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조를 근조라 못하게 하고 생자리 생자를 모르게 하더니 이제 누가 봐도 대화 그게 교섭이고 교섭이 협상인데 대화래요. 교섭 대화 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이쪽 그 특히 공무원들 사회에서 그리고 과거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자 방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단어 하나 워딩 그걸 가지고 굉장히 자신들이 뭔가 그 책임 회피성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린 그냥 뭐 법과 원칙 그리고 뭐 이미 이제 대통령실에서 아니 파업 한다고 하자마자 첫날부터 바로 뭐 업무개시 명령 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맞습니다. 이미 딱 가이드라인을 줬으니 네. 현장에 있는 노동부 등 그 공무원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룸이 없을 것 같아요 별로. 그렇죠. 네. 윤석열 맨날 하는 게 법과 원칙대로 네. 본인은 법과 원칙도 안 지키면서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은 그냥 짓밟아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하지 말고 그러니까, 타협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민노총 집회장에도 갔는데 뭐 이대로 살 수 없다. 네. 이게 지금 이분들의 구호예요.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네. 너무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임금이 지금 깎이고 있어요. OECD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상반기에만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직장인들 임금이 2, 3%가 깎였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니 우리 국민들이 사는 게 여러분 뭡니까? 임금 올라가고 네. 올 소득 늘려갖고 네. 아이들 교육비 주고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집안에 그런 것 좀 근심 덜고 네. 노후불안 드는 게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근데 오히려 지금 오히려 사람 막 자르고 임금 막 못 오르게 하고 네. 이런 분위기로 전 직장을 몰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파업하면 어마어마한 손배소 물려버리죠. 네. 뭐 몇백억씩 손해배상을 한다고 막 그러죠. 이번에 저는 화물연대 파업 제일 황당한 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겠대요. 그러니까요. 자기 주체도 아닌데 경제 주체도 정부, 아닌데 정부도 자기가 한번 그 알아보겠다. 자신들도 무슨 관련된 그 운행 차질에 따른 어떤 혹시 피해 입은 것을 체크를 해보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정부가 손해배상 주체가 됩니까? 그냥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윤석열이 막 겁도 없이 마구 권력을 휘두르고 네. 김건희가 마구 빈곤 포르노그래피 같은 거 찍고 막 설치고 윤핵관이 당 지도부도 먼저 만나고 부부동반으로 우리가 최고 권력자라고 엄포를 놓고 그걸 기자들 알리고 네. 이러니까 누구도 지금 국민을 위해서 성심껏 낮은 자 일하지 않고 아주 고압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일선 검찰에는 정치 검찰에는 야당 죽이게 올인해라 그럼 우리는 승진한다. 우리 권력 지금 권부는 우리가 장악했고 권력을 우리한테 분명히 승진해 줄 거다. 일선 경찰도 노조원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고 국가보안법으로 없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으로 막 사방팔방 뒤지고 집회장에 나가도 경찰대 태도 굉장히 고압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네. 펜스를 막 쳐서 시민들이 막 가득하고 막 밀리는데도 절대 안 열어줘요. 그래서 막 시민들이 밀고 밀리면서 막 항의하잖아요. 그때 돼서 약간 물러주고 항의하면 막 고압적으로 막 사진 찍고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기조가 다르니까 국민을 섬기는 기조가 아니니까 엄청난 호텔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결국 이대로 살 수 없다. 무등무지 거짓말 윤석열 퇴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는 12월 17일 집회 때는 정말 100만 명 이상 모일 거라고 봅니다. 네.